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경제 재개 수혜주들이 좀 일제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점검해 볼지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OLED는 그쵸. 최근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이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한 3%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일단 사실 아마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지수는 분명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또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뭐 반도체라든지 혹은 전기전자, 이 전기차 이러한 쪽은 매기세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나.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은 업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을 보면 다들 이제 수년 만에 실적 회복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7-8년 만에 이제 흑자전환 오랜만에 이제 진행을 했고 그동안에 문제시됐던 뭐 LCD, LED 이 판매 단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된 상황. 거기에 네. OLED라고 하는 신성장 동력 모멘텀까지 작용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은 실망스러운 주가의 모습을 오늘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후방주의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가지고 와봤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고 또 이제 OLED 신성장 동력까지 갖췄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신데 그러면 주의로 봐야 할까요? 안전으로 봐야 할까요? 저는 안전으로 봐야 되고요. 네. 그동안 LG 디스플레이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살까?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까? 그래서 이제 살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지금 조정 시에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지금 포인트가 오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네. 이제 OLED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모바일, 노트북, 굉장히 또 이제 대형 TV까지도 다 모델이 적용이 되는 모델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실적 모멘텀은 하반기, 지금보다는 하반기 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지금 협심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OLED 쪽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글로벌적으로도의 이 점유율을 우리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좀 상승세가 나온 이후에 올해 상반기에서는 계속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인데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오늘 화장품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그 안에서도 유독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좀 주주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타 다른 화장품주들보다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실망 매도 물량이 많이 나타났던 아모레퍼시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거의 6%에 가까운 네. 이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이 국가 봉쇄령 혹은 다시 여행 금지 혹은 이 제재 조치를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그동안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를 엮였던 화장품, 면세, 항공 이러한 종목분들이 오늘 밀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은 그동안에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 다른 종목들보다는 매를 좀 심하게 맞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동안 화장품주들이 거의 안 움직였을 때 아모레퍼시픽만 굉장히 잘 올랐는데 그렇죠. 이제 다른 종목들은 덜 빠진 만큼 이 종목은 많이 빠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주의일까요? 안전일까요? 일단 저는 지금 당장은 주의해야 되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를 네. 할 수 있는 우리 관심 종목으로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즉 X냐 O냐 이게 굉장히 이분법적인 대답을 드려야 돼서 어렵긴 하나 저는 네. 일단은 O에 가까운 네,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금 당장은 좀 세모.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그렇죠. 좀 나올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좀 피해야 되지만 네. 충분히 뭐 코로나19 지금 백신을 넘어서 치료제가 나오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관련주들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셀트리온 그룹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건 네. 무엇을 의미하느냐? 백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조금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 레케로나,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생산하는 이 레케로나 치료제가 충분히 만약 효과를 더 발휘한다라는 것을 입증이 된다면 저는 화장품, 면세,
항공 지금 조정받았던 종목들 또다시 일제히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저는 조정이 이제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추가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부터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수혜주들이 많이 밀렸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번 바이러스도 다시 줄어들고 네. 다시 그쪽으로 종목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두 부류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네.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동안에 진단 키트 가지고 있다가 물려 계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 탈출을 해야 되는 저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마지막 들고 기회 같은 그렇죠. 느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 컨택 관련주,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를 엮였던 종목분들 매매 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셨던 분들은요 네네네. 지금의 조정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